자, 김세현 선수와 임종숙 선수, 과연 LPBA 최강자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자, 두 선수가 주먹 인사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더 멋진 경기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김세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1995년생 26살입니다. 아, 지금 현재 웰뱅 톱 랭킹 톱 에버리지 순위 1위입니다. 1.692의 기록, 8강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 워낙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그렇죠. 16강 토너먼트부터는 1점이 넘는, 더군다나 8강, 4강까지는 뭐 1.6, 1.5 거의 남자 탑클래스 수준의 그런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16강, 8강, 4강의 경기 시간이 33분, 26분, 32분 2대0의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한 김세현 선수의 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LPBA 한 경기 최단 시간 기록을 이제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경신을 한 또 이번 대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폭발적인 득점력과 또 한 점 한 점 칠 때마다 굉장히 인터벌 없이 빠른 그런 템포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베테랑 임정숙 선수입니다. 에버러지 순위 1.333,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선수도 이제 88강부터 총 이제 6경기를 치렀습니다. 8강과 4강에서는 풀세트 접전까지 갔었는데 4강전 어제 오지현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조금 마지막 세트에 좀 고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좀 경기가 엉키면서 자, 2대1로 아주 어렵게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서바이벌 때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1점이 네. 넘는 에버러지였는데 자, 토너먼트로 오면서 조금 아하. 에버러지가 떨어진 김세현 선수와는 좀 반대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임종숙 선수의 1세트 촉으로 시작합니다. 네, 3쿠션째 지점을 확인을 하고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확하네요. 아, 네. 역시 뱅크샷 강자. 자, 임정숙 선수의 당구 코치는 바로 남편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PBA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선에서 자꾸 지는지 좀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당구 선수 입문 초창기부터 남편에게 공을 배우면서 네. 그 남편인 이종주 선수가 워낙 뱅크샷을 잘 칩니다. 그렇죠.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 너무 좋은 지금 부부입니다. 자, 여기서 비껴치기로 자, 자, 둘 중 둘이에요. 네. 아, 뱅크샷 두 개 4대0. 여자분은 세트당 이제 11점이기 때문에 뱅크샷이 더 좀 크게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네. 자, 지금 공은 비껴치기 본대로 들어갔네요. 네. 네. 저 방법이 아니었으면 없는 공이었거든요. 옆 돌리기. 자, 많이 끌어주면서 아래까지 좋아요. 네. 네. 자, 임정숙 선수는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면 공이 이렇게 맞아 나갈 때는 참 스트로크도 좋고 득점 확률도 높은데 네. 한번 뭔가가 엉키기 시작하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제 4강전 마지막 세트가 그랬고요. 네. 자, 뒤쪽으로 얇은 두께를 보고 있는데 조금 네. 네. 좀 더 얇은 두께가 가능했었는데 하지만 5점이네요. 오, 네. 출발 좋아요. 그리고 단타. 임종숙 선수 5점 장타입니다. 자, 뱅크샷 두 개가 들어가는 걸 지금 지켜봤거든요. 김세현 선수. 자, 이 공이 또 완백으로 네. 아. 어제도 김세현 선수 보면 좀 행운의 샷이 좀 따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처음부터 자, 지금 지금까지는 3 쿠션이 안 됐고 이제 3 쿠션이 된 그렇죠. 거예요. 네. 자, 김세현 선수 지난 시즌 25%의 뱅크샷률을 35%까지 끌어올렸고요. 임정숙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29%였는데 이번 대회는 24%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얇게. 자, 앞 돌리기 짧게 보는 공 정확한데요. 아, 바로 네. 돌아갑니다. 연속 3점 5대3. 자, 현재 뭐 경기 초반 분위기는 거의 남자들 그렇죠. 네, PBA 수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점수를 뭐 선공 후공을 한다면 상대 점수가 좀 많이 나오면 이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비껴치기 길게 쓰리쿠션 직접 봅니다. 아, 조금 짧았네요. 네. 두 번째 인정수. 자, 1이닝 모두 득점이 나왔습니다. 5대3. 피비토 두 번째 결승 무대 김세현 선수 그리고 트로피만 세 개가 있는 임정숙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 회전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이것도 2점짜리예요. 네. 걸어치기로 장으로 향하면서 하지만. 아, 밀려 나가는 그 자, 여기서 보시면 아, 맞아요. 네, 쿠션부터 걸었죠. 마이너스 회전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각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회전이지만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되는 공이었습니다. 자, 벌써 7점 중에 3점 아, 3번의 그렇죠. 2점 득점이 있습니다. 7점 가운데 6점을 뱅크샷으로 네. 만들어낸 임정숙. 자, 뒤쪽으로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자, 공통 없이 다시 득점이 나왔습니다. 2이닝.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네. 네. 역회전 완뱅크샷이죠. 되돌려치기. 자, 오른쪽 회전 주고 아 두껍네요. 네. 네. 하얀 공의 오른쪽 부분을 맞으면서 다시 돌아 나오는 자 우리가 일명 접시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자, 너무 정면으로 바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이 공은 이제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치기 때문에 자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 계산은 내공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자, 깊숙하게. 아. 네. 자, 1세트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정숙. 공타 없이 8점. 자, 세모치기인데요. 약간 마이너스 회전이 들어간 채로 자, 여기서 맞지 않고 코너를 향해서 아, 네. 돌아 나오는 방향이 예. 자, 좀 떨어져 있었네요. 네, 멋진 공을 한번 쳐 봤는데. 김세현 선수의 본선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승호에 올라온 두 선수를 서로 예측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김세현 선수가 이번에는 무조건 뭐 이길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자 초반에 조금 임정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되돌려치기 좋아요. 네 득점. 네. 약간 밀어주면서 스트로크를 했어요. 좋아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야 됩니다. 자 키스를 빼야 되는데 아. 아.
방향 틀어집니다. 네. 김세현 1점. 너무 얇은 두께를 의식을 해서 그런지요. 지금 기스가 났는데. 네. 조금 더 두껍게 이용을 했지만 짧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봤어야 되는데요. 김세현 선수가 한 점을 추가하면서 4점이 됐습니다. 점수 8-4. 임종욱 선수는 1세트 3점이 남았습니다. 자, 뱅크샷. 자, 뭐. 아, 임정숙 뱅크샷 지금 1세트에만 4개째? 네, 백발백중입니다. 세트 포인트고요. 지금 10점 가운데 8점이니까요. 뱅크샷률이 80%예요. 네. 와, 대단합니다. 임정숙 선수 1세트. 자, 남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세트 포인트. 조금 짧은데요. 네. 아예 좀 꺾어서 짧게 네. 보는 게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자, 횡단샷이죠. 아, 투쿠션으로 네. 직접 맞네요. 자, 회전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 좀 얇거나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자, 이제 저런 상황은 임정숙 선수가 워낙 지금 잘 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김세현 선수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옆돌리기. 자, 노란 공 살짝 공 반 개 정도 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포인트. 네. 네. 자, 1세트 11-4로 임종숙 선수가 가지고 갑니다. 아, 굉장히 좀 산뜻한 임종숙 선수의 세트 출발이었습니다. 네, 5이닝이었어요.